태권도는 수양버들과 같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방향을 트는 수양버들처럼 태권도도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고와 공방을 한다는 뜻인데요. 태권도의 이런 정신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데 큰 도움을 줘 대중화와 세계화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태권도와 춤을 접목한 영상들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런 성원에 힘입어 해외 유명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다고 알려진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국제적 태권도 단체로서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서 시범단을 설립하여 각종 행사와 공연, 방송에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서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으며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갓 탤런트 시리즈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여 그 이름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갓 탤런트 시리즈에서 보여준 성과는 어마어마한데요.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은 아메리칸 갓 탤런트, 프랑스 갓 탤런트, 이탈리아 갓 탤런트 무려 3개의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골드버저를 얻어냈습니다. 골드버저란 본선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골든 티켓 같은 의미로 만약 심사위원이 탈락시키고 싶어 한다고 해도 다른 심사위원이 골드버저를 사용하여 참가자를 살린다면 바로 준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각 심사위원마다 오디션 단계에서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골드버저를 받은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본 사람이라면 매료될 수밖에 없는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오디션 영상을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태도와 고든 자세로 오디션 장을 우르르 들어오는 팀의 행렬이 눈길을 잡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여자는 하얀색과 빨간색의 도복을 입고 등장한 이 팀은 첫 인상부터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Welcome. Very nice to meet you. So who do we have here? We are Worl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Wow, okay. And where are you all from? We are from around the world. Yeah. But some of them from South Korea, some of them from America. So tell me, why America's Got Talent? Actually, we are invited to perform at the Olympics. Really? Yes. Unfortunately, we cannot do it due to COVID. So you could say you chose us over the Olympics. Yes. That's correct. I love that. Do you believe that you could win the competition? Yes. Okay, that's very confident. I like that. No more questions. 2 minutes can change your life. Thank you. 잠시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공연 준비에 들어간 사이 심사위원들은 태권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인 하위 맨델은 옆에 있던 하이디 클룸에게 자기 딸도 태권도 검은 띠다라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위 맨델이 딸의 태권도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사이 아예 웃통까지 벗고 비장한 모습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단원들의 모습은 흥미를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공연의 준비가 끝나고 비장한 표정으로 세계 태권도 시범단은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태권도 동작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허공으로 발차기를 날리면서 공연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도장 깨기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는데요. 관객석과 심사위원석 모두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이먼 또한 그들의 퍼포먼스에 푹 빠져 넋이 나간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멋진 발차기를 선보이며 눈을 사로잡았던 남자 단원은 다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장에 있는 모두가 이 다음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하이디 클룸은 그가 괴물 같은 실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1초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시선을 앞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하얀색 도복을 차려입은 남자 시범 단원들은 음악에 딱딱 맞춰 태권도 동작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한 명 흐트러지거나 0.1초라도 늦는 것 없이 딱딱 맞춘 동작. 그리고 모든 남자 단원들이 허공을 발차기를 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온 이들은 여성 단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돈 다음 송판을 깨는 광경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이 그들의 퍼포먼스에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여성 단원들은 발을 곧게 뻗고 미동조차 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마치 조각상처럼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심사위원들은 저들을 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여성 단원들의 무대가 끝난 후 이번에는 다른 단원들이 송판을 높이 장착한 장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단원들 옹기종기 모여 구석진 곳에 장대를 높이 들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때 단원 한 명이 장대를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고 곧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파리가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린 채 표정 관리를 못했는데요. 그동안 자기 나라 전통 무술을 선보이겠다고 나서는 참가자들은 많았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놀래키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처음이었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딸 덕분에 태권도 퍼포먼스에 익숙해져 있는 하위 맨들조차 이런 건 처음 봤다는 둥 혼이 빠진 사람처럼 단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대를 가운데에 들고 또 다른 단원이 격파할 준비에 나섰는데요. 어떤 태권도 자세로 송판을 박살내버렸을까요? 그 뒤에도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은 서커스 묘기 같은 기술을 보여주며 공연장을 뒤흔들어버렸습니다. 단원들이 수도 없이 날리는 송판 덕분에 심사위원들과 MC는 혹시라도 맞을까봐 괜히 겁을 먹었지만 이미 수천 번의 공연을 돌며 베테랑이나 다름없는 단원들은 당연히 무대 바깥 사람이 맞지 않을 거리까지 계산하며 발차기를 했기 때문에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할 퍼포먼스만 남긴 상황. 무려 3층짜리 인간 나무를 만든 단원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 중 가장 높게 송판을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관객들 모두 아무리 태권도를 잘한다지만 저 정도 높이까지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죠.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는 교훈까지 주며 끝낸 무대. 육체와 정신 모두 중시하는 태권도의 정신이 여기서도 발휘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내 인생에서 본 것들 중에 가장 놀라운 무대였다. 말도 안 되는 공연이었다라며 자기들끼리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심지어 사이먼은 지금까지 어떤 참가자들에게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하며 주변에 있던 다른 심사위원들을 놀래켰습니다. I think what you did.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things I've seen in all the years I've been on America's Got Talen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ow we have to go vote. 하지만 이 순간 갑자기 MC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심사위원들을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MC의 눈에는 이 무대가 투표할 가치도 없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가 뒤이어 한 행동은 사람들을 모두 놀래켰습니다. I gotta tell you,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World Taekwondo. This is not about fighting. It's about courage. It's about confidence and respect. And I respect what you guys did out here today like no one else. And you know, you were not able to make it to the Olympics and get a gold medal. But I a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golden right now.
공연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 서로 얼싸안고 감격에 겨워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골든 부저로 바로 준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세계태권도연맹 선수단은 그 뒤에도 연이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아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은 그 이후에도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태권도를 알리는 데 힘을 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